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그걸 따져봤던 국회 현안 질의 우리 축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을 향해서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났던 박문성 해설위원이요. 그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박문성 참고인님? 네. 저기 10가지 중에서 제일 심란하다고 생각한 것. 본질적으로는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독서 무능력, 불공정, 행정을 너무 잘못하는 거죠, 지금이? 네.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25년 동안 제 인생의 절반을 축구라는 공간에서 보냈는데 근래 벌어지는, 이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되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제가 살아왔던 절반을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그래서 네. 뭐 이게 얼마나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의 절반을 축구에 쏟았는데 그 절반이 부정당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국민과 팬들은 금메달이라는 결과에만 환호하지 않는다. 과정에 주목하는 사회로 지금 성숙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한가를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권상희 평론가님, 맞는 말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는 대중들, 축구 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박 의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가 우리 예. 사회를 대변하는 그런 유행어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간 게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땀의 과정에도 국민들이 열광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는데 축구협회만큼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계속해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돼 왔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건 문제가 지적됐더라면 대중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축구협회도 홍명보 감독도 명확하게 이와 이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 홍명보 감독, 이 감독으로 선임하는 과정을 봤을 때 답정너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는 따라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무언가 홍명보 감독이라는 답안지를 이미 만들어놓고 예. 이 절차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 또한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렇군요. 중요한 건 뭐 지금 절차도 설득을 못 시켰고 그렇다면 경기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9월 초에 있었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사실 졸전이었어요. 비겼지만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결과로도 지금 축구협회나 홍명보 감독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절차 문제. 그러니까 홍 감독 선임 논란은 이 전력 강화 위원이었던 박주호 선수가 유튜브에서요. 홍 감독이 선임될 건 나 전혀 몰랐는데 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박문성 위원이요. 전력 강화위의 11차 회의록을 다시 폭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종 후보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동의를 얻어내고 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하셨죠. 네, 맞습니다. 전강 의원들이 동의한 대상에 홍명보 감독이 없었다 그래요.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드려서 동의를 다섯 분 다 받았습니다. 홍명보에 대한 동의는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 박주호 의원님, 홍 감독이 선임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저 시점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했다면 공유가 저는 박주호 의원. 2인승 이사는 다 동의를 얻었다. 아, 그렇지. 박주호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네.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그러니까 내가 진행을 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위원회 그 내용을 공유 과정에서 여러분들 참여해달라. 그랬더니 위원들도 오케이,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한
이거를 협회는 내가 다 결정하는 걸 동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포인트는 투명하게 하는 걸 동의했다는 거죠. 그렇지. 자, 송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 회의록만 보면 외국인 감독 후보 두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면접을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달라, 같이 보자, 이런 내용이 지금 회의록에 담겨 있는데 이임생 이사는 뭐라고 했어요? 홍명보 인선에 모두 동의 받았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회의록 내용과 이임생 이사의 주장이 반대예요. 결국에는 이임생 이사는 그래서 거짓말 논란에 시달린 거고 결국에는 이제 사퇴하겠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이 전 과정을 보면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뭐 기왕 선임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면 홍명보 감독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라도 잘 내야 될 건데 초반 두 경기가 불안전했죠. 팔레스타인전 홈에서 무승부, 오만전 뭐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뭐 80분까지 1-1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것들 종합해 볼 때 축구 팬들이 굉장히 근심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후보에 올랐던 뭐 거스포엣 감독이라든가 뭐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라든가 사실 이 감독들에 대한 어떤 평가와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교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볼 대목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